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이상루의 빨간 주식, 1월 15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에, 한국경제TV, 밤 10시에 첫방을 했는데요. 이상루의 상상 이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유튜브 보여주시는, 우리 팀원분들, 많이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그때 실시간 또 시청자가 또 신기록을 세웠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방송 PD하고 거기 MC하고가 놀라더라고요. 아,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줄 몰랐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팀원들 덕분에 제 면이 섰습니다. 네, 너무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그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다음에도 또 좋은 종목군, 그리고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꼭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고요.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셔도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입으로 야 주식 누구 하더라 주식 누가 잘한다더라 이상로가 이 바닥에서 정말 잘이 소문으로 제가 이번에 또 한국경제까지 오게 됐는데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매체를 통하지 않고 사실 이 주식으로 이 구독자를 2만 명 넘게 모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2만 명을 한국경제 하기 전에 저희가 달성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우리 팀원분들의 입소문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만 그리고 10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입소문을 확 내주시면 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오전 8시에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게릴라 공개 방송인데,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정, 그거를 딱한 시간 동안만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녹화 방송합니다. 녹화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딱한 시간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제약바이오를 평소 때 궁금하셨던 분들은 본방을 시청하셔도 되고, 녹화 방송을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지난주에 저희가 그 할인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일요일까지 또 가입 못했다 하면서 또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또,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뭐랄까요, 또, 불만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금요일만 한시적으로, 요번에 정말 마지막입니다. 금요일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다시 한번 더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로 대표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할인 혜택 받으셔서 금요일날 금요일만 딱 열리거든요.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원넷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지금은 여기 정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44만원 한 달에, 그리고 6달에 264만원인데, 요게 이날만 바뀔 거예요. 금요일만. 금요일만 바뀝니다. 금요일만 바뀝니다. 금요일만. 그때 전화로 하시든지, 아니면 구매하기를 클릭하시면, 자,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중국 증시 하락했고, 거기에 니케이도 하락했고요. 거기 환율이 1156원 99전 정도 현재 가리키고 있고, 우리 코스피도 하락했고, 코스닥이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같이 보시면, 미국의 관세 철폐. 자, 못하나? 안 하나? 안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이 관세 철폐를 안할수 있다라는 우려감입니다. 그죠? 관세 철폐를 안할수 있다.
뭐, 의아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원래는 중국이 이번에 농산물을 좀더 추가적으로 수입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도 단기적인 관세 철폐를 한다 했는데, 관세 유지를 하는, 관세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유지만 하는 거로 끝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미국은 깡패, 깡패. 정말 깡패입니다. 응? 자기네들은 관세 철폐도 안 하고, 관세 감소도 안 해주고, 그냥, 우리 유지해주잖아. 대신 너희가 농산물 좀더 사주고, 너희가 알아서 기어. 정말 이거 깡패예요. 응? 거의 무게만 안 되지 깡패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 대한 관세 철폐를 미국은 과연 할 것인가? 자, 지금까지는 안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죠? 그에 따라 가지고 중국은 그에 따른 하락세가 현재 오늘 나타나는 분위기였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 증시를 봤을 때 중국 증시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포인트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중국 증시 잠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중국 증시, 자, 상해 종합지수 보면 되겠죠. 어제 0.2% 빠졌고 오늘도 빠져가지고 오늘 종가 포인트가 얼마냐면, 자, 3090이죠. 3090. 3090이죠. 딱 3090이면, 3090이 여기죠. 여기까지 딱 빠졌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올렸다가 여기까지 또딱 빠져서 마감을 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일단은 여기 이 3090, 3092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사실 요 자리까지 올리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지금은 현재 이 자리에서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지만 추가적인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철폐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중국 증시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유를 조금 갖다 붙이는 형국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300만 원. 결코 쉬운 가격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한번.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오랫동안 그분을 설득했어요. 왜 그러냐? 아니지 않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었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빨간 주식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뤘던 종목군이었고, 사실 우리가 제가 작년에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이 삼성전자를 두번 추천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번 추천했었죠. 삼성전자를. 여기서 38,000원, 41,000원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한번 또 했고요. 방송상에서 일단 두 번을 했습니다. 그죠? 요 가격대 무너질 수 없다. 삼성전자다. 내가 삼성전자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무너지느냐? 여기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수익을 낼수 있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51,000원대가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뭘 했습니까? 이 가격대 밑으로는, 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유동성이 확보가 돼 있고 우상향 할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 무너진다는, 지수가 무너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을 것이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가 이 다음부터 올랐어요. 그죠? 그 여기서도 43,500원, 44,000원 자리는 대출 내서 사야 되는 자리다. 자, 영상 다 확인 가능합니다. 유튜브가 좋은 게 뭐라 했어요?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와서야 산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드렸어요. 자, 우리가 61,000원이 되면, 61,000원이 되면 가격이 얼마냐면, 자, 300만, 305만 원이에요. 305만 원. 상당히 비싼 자리예요, 사실. 우리가 액면보다 98%면 50분의 1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6만 원이 300만 원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때요? 300만 원짜리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덜컥하죠. 덜컥합니다. 근데 그 3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대로 쉽게 갈것 같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주가라는 것은 쉬워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의 300만 원이라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주가라는 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더살 길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무 극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팀원분들도 그랬지만 다른 여타의 분들도 꼭 보시면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예외 없다는 거죠. 얄짤 없습니다. 일단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격을 좁힐 수밖에 없고 그 이격을 좁히는 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밴드를 잡아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만 5천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런 가격대까지는. 그 부분까지 좀더 참고보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설프게 들어가 버리면 잘못하면 까딱하면 물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지금 우리가 한 1년, 한 2개월, 1년 3개월 정도 진행을 해오는 동안 항상 뭔가를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 없는데 제가 그냥 우리 팀원분들께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욕먹겠죠. 어느 정도의 그런 자신감을 붙일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거든요. 아! 여기서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38,000원. 무조건 사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대출내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 주가가 빠지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이상루 이놈, 이 거짓말쟁이 이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때 되면, 야, 그 사람 걔 말이 맞았구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5만 천대 밑으로 사야 됩니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됩니다. 저 같은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 참, 더 이서 5만 원 밑으로 빠지는데 그 5만 천을 사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거 한 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내일 당장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낼 수는 없어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되는 거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간다, 안 간다는 제가 그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좀 참고를 같이 하셔서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다시 한번 더 설정을 할수 있는 자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더 참아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2번 주제, 3번 주제죠. 보겠습니다. 수소차 반등세, 바닥 확인했나? 제가 어제 이상루의 상상 이상, 그첫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메가 트렌드가 과연 뭐냐? 시대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메가 트렌드를 알면 차트를 몰라도, 차트를 잘 해석을 못해도 수익 낼수 있다고 했죠. 그 정도로 시장을 알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메가 트렌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수소차. 과연 이 수소차가 죽을 수 있는 업황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수소차 세계 점유 60%, 1위, 충전소 주민 반발 넘어야 할 산이다. 뭐, 이래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한 뉴스에 쪽팔리는 것이, 전 세계 수소차를 지금 세 군데에서만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현대차,
작년 1월에 10월 달까지 3,666대를 팔았는데, 도요타가 2,174대를 팔았고, 혼다가 286대를 팔았어요. 여기에서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 기업이 세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명 중에 1등이에요. 뭐 2등이 아닌 게 어디예요, 그죠? 잘했다, 잘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수소전지 발전, 세계 발전량의 40%다 라는 부분. 수소 충전소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이죠. 자, 수소 충전소가 적다라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인프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죠. 지금 현재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수소 경제, 수소 공유에 대한 부분 자체, 지금 근데 우리나라의 수소 시범 도시로 만들겠다, 육성하겠다라는 도시가 몇 개예요? 자, 수소 시범 도시 쳐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쳐보면 이제 뜨죠? 이렇게 수소 시범 도시 사업 완공하겠다, 뭐 전주하겠다, 뭐 추진 전략이 있고, 거기에 전주, 완주, 뭐 수소 시범 도시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쪽에 그러면 이런 수소 시범 도시가 된다는 것은 수소에 대한 공유 경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 그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이 지금은 완연하게 이제 바닥을 다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뭐 여기서 JNK 히터 같은 것들도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2018년도 12월 19일 날, 여기였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자리, 이런 자리가 뭡니까? 이유가 있는 가격이죠. 이유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지지가 나온다.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건 죽는 사업이라 보면 안 돼요. 일정 부분에서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회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회도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함께 해줘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미코라는 기업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부각되는 업체죠.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 현재, 자, 요 자리권역이죠. 자, 요 19일 자리가 요, 여기죠. 12월 19일, 여긴데. 자, 이거 진짜 제가 추천 잘했어요, 이때. 자, 여기서 기점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요? 바닥권역을 잡아준다는 거죠. 자, 잡아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잡아주는 업황은, 밑에서 잡아주는 업황은 주도주고요. 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빠져버리는 것은 테마주라 했죠. 그죠? 자, 강의 내용 기억나시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안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안랩 이런 것들은 안철수 씨가 나와가지고 지지율이 확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같이 올라가죠. 근데 TV 토론 이후에 주가 확 빠져버립니다. 다시 안 오죠? 다시 안 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 어때요? 지금 요 자리가 뭡니까? 왜 여기서 돌파가 해서 넘어갔어요? 이 5만 원대 여기 넘어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2017년도거든요. 여기 넘어가는데, 자, 우리가 요 자리 기억합니다. 2017년 1월 달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요 박스권에서 여기 넘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넘어가요. 요 넘어갈 때요 언제입니까? 2016년도예요. 2016년 몇월 달입니까? 요게 언제예요? 9월 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SK하이닉스가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넘어갑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 2016년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부터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는 거죠. 문자에서 그림으로, 그림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NAND라든지 또는 DRAM에 대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와가지고 동영상 서비스를 우리가 길 가면서 동영상을 보는 시대인데, 지금 다시 한번 더 문자 메시지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죠. 시대를 역행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그림만 보는 시대로 넘어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동영상이라는 부분까지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편의성이 강조됐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넘어가면서 주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SK이닉스가 반도체 수요 때문에 넘어갔는데, SK이닉스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왔을 때, 저게 2019년, 2016년 9월 달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SK이닉스가 여기에 딱 올라오면 언제입니까, 이게? 2017 1월 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갈 것이냐? 못 넘어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넘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넘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다만, 여기서 그 생각은 하겠죠. 시간이 문제다.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곧장 뽑아낼 것이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곧장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 죽였다가 뽑아낼 것이냐? 그 차이지. 가긴 간다. 가긴 간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빠질 때마다 더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긴 가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죽였다 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거래량이 왜 터지겠어요? 얘네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매수하는 거죠. 어라, 좋은 자리 왔네, 좋은 기회 왔네, 저렴한 가격 왔네, 매수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업황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주도주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소차는 뭐예요?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뭡니까? 앞서서 봤던 자, JNK 히터가 앞에 있던 자리에 여기 돌파해서 올라왔던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자리. 수소 충전소를 시작을 했잖아요. 수소 충전소를 짓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안 지었던 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시대를 역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수소차라는 것은 바닥을 탈출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땡큐 베리 감사. 그때 살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만 뭐가 문제다? 바로 시간이 문제인 겁니다.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좀 접근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도 최근에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더 반등세가 대부분 다또 나타나고 있는데 꾸준하게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앞에서 한번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고, 그다음부터 제가 또다시 주가가 그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런 자리는 언젠가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자, 뭐, EM 코리아. 이거 마찬가지죠. 딱그 자리죠. 딱 그런 자리까지 지금 여기서 반등 넣어줘야지. 그죠? 자, 또뭐 있을까요? 유로스. 유로스도 결국 바닥을 지금 다진 거잖아요. 장수 부품. 그죠? 유니크. 다 마찬가지죠. 뽑아냈던 요 자리를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만큼 단단한 모습들이 모든 종목군 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소차가 바닥을 잡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관련주 상승했다. 오늘 그 여당의 1호 공약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종목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렸었는데, 특히 이제 5G 관련해서 머큐리 같은 종목군들 많이 움직였고요. 컴텍 시스템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전파 기지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종목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다시 한번 더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이즈비전이라는 기업이 오늘 아이즈비전 자, 알뜰통신사죠. 아이즈비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 머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 세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어때요? 왜 아이즈비전 상한가 갔습니까? 이 머큐리에 대한 지분을 아이즈비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무료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던 오늘 컴택시 텐데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어요. 자, 얘네들 지금 매집 들어와 있거든요. 매집 들어와 있는데 오늘도 한번 올렸다가 한번 딱 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콤택 시스템 꼭 기억을 합니다. 자,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거 별표 3개 합니다. 중요합니다. 콤택 시스템도. 그림은 제가 볼때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시기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파기지국도 많이 움직였죠. 전파기지국도. 오늘 이 종목군도 바로 우리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 연속적인 부분 자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만 오늘의 일시적인 부분에서 오늘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차익매물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차익매물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루어졌던 테마군, 전파기지국, 머큐리, INC, 컴택시 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놨다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와이파이 관련 얘기 나오면 또이 종목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하시면서 이 종목군들을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시사에 경협주가 반등했다. 전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거기에 남북관계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정확한 제가 워딩은 제가 생각이 잘안 나는데요.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외교는 중요하다. 뭐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주도 철도 조사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 종목군들이 반등을 조금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올려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바닥권력을 좀 다지고 넘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하면서 지금 아난티 같은 종목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난티가 움직일 걸 보거든요. 아난티가. 분명히 이게 세력이 있어요. 일단은 세력이 있는 종목권을 하셔야 되고, 아난티, 경협주를 한 개만 사실끔 아난티를 봅니다. 아난티예요. 일단은 가장 크게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저는 관광적으로 먼저 봐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금강산 관광 관련해가지고 아난티 관련 기업들은 주가를 바닥을 한번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 현대로템 최근에 지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바닥을 현재 잡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부분에서 순환매 장세가 도는 과정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들이 대부분 바닥을 한번 다졌어요. 저는 지금 이제 경협주도 바닥 나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작은 호재라도 있으면 종목군이 갑작스럽게 튈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를 소개하기 앞서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오전 8시에 게릴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딱 이날만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하루 더 합니다. 자,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만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만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자, 8시 20분부터 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그걸 꼭 참고하셔서 공개 방송 8시부터 9시가 딱 공개 방송 딱 1시간만 합니다. 그때 내용이 제약 바이오 일정 주도주 방향인데요. 요 내용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5일 내일장 관심주 같이 보시면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자, 이제야 여러분들께 우리 팀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서서 우리 정규 방송을 시청하시는 팀원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요거를 같이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올라서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 자, 양해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격차를 좀 줘야 됩니다.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만성 격자예요. 적자인데요. 요게 일진이라고 나와 있다시피 이제 일진 그룹 안에 속해 있어요. 일진 그룹 안에. 자, 요 기업을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앞에서 들어왔던 기간의 매물이 들어와 있죠. 그대로.
고가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 매수가. 그리고 저가 매도가 지금 좀 나온 상황이고요. 로스컷에 대한 물량은 없었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자재료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에칭, 그 보면 스마트폰의 끝에 이렇게 굽어지는, 우리가 엣지 모델에 대한 터치 패널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갤럭시 폴더블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숨겨져 있는 수혜주라고 보는데요. 갤럭시 폴드가 만약에 많이 팔린다면 추가적인 부분에서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주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판단하고, 거기에 지금부터는 좀 더 실적적인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은데, 이런 회사들이 대신에 그 지배구조는 상당히 단단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25%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쉽게 종목군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일진 유니스코, 일진 반도체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바닥을 한번 다지고 시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는 폴더블 관련주. 자, 그 부분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원시스 레이. 자, 다원시스도 다시 시세가 한번 냈죠. 여기 한번 굽었다가 넘어가는 시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원시스. 자, 레이. 자, 레이도 우리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요. 레이도 이 방송 통해서 지금 오늘까지 한 4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고가까지 썼습니다. 박수! 자, 일단은 이 레이도 좀더 추가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도 이제 그 관계자를 만났을 수 있다. 말이 웃기네요. 기업을 방문했던 기업입니다. 기업을 방문했던 기업이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방문을 해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브리핑을 한번 들어봤던 기업이고요. 이 레이라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디오라는 업체와 많이 비교를 해요. 디오. 디오나 예전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유행을 좀 탔죠. 유행을 좀 타고. 사실 이제 이 임플란트는 계속적으로 파이는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이 예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절반 이상 과점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에 따라서 임플란트 회사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캐드캠이라고 하는, 우리가 디지털 치아를 생성해낼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수출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나와요. 지금의 시가총액은 저는 너무 저렴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적어도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돼야 돼요. 5천억. 그래서 요거를 요 방송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요 레이라는 종목도 기억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기관에서 물량을 조금 돌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레이. 자,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아주아이비 투자가, 우리가 이게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요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국내에서 4위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고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는데, 현재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20군데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11개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이슈까지도 얘네들이 신규적인 신성장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 안목에 요 기업이 좀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2015년도입니까? 그때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처음 났을 때그 명량이라는 영화에 투자했던 기업이 대성창업 투자였어요. 대성창투 아시죠? 그 회사가 원래는 그 상암동에 있었거든요. 상암동에 미디어 컨텐츠 진흥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역삼동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명량이 터져서 이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투자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투자 금액들이. 그게 역삼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강남에. 그 정도로 이런 투자 회사들, 벤처 캐피탈 업체들, 그리고 이런 투자, 창업 투자 회사들이
지금의 정부 정책과도 조금 맞아 들어가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주아이비 투자도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은 다 같이 한번 보셨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공개 방송 있으니까 들어보실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도 아침에 열어놓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들으셔도 되고 또는 한국경제원에서 접속하셔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여기 할인 금액이 바뀝니다. 이게 가격이 바뀔 거예요. 그때 결제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높은 가격 하지 마시고 할인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요 학회 일정 업로드 해놓으면 되는데 우리 와우밴드하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하고 그리고 지금 어딥니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 필요하신 분들은 그림 꼭 보시면서 요런 이슈들 챙겨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팀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또 즐겁게 주식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